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대기환경 기사 2021년 1회 첫 번째 과목 개론 기출 문제 볼게요. 문제 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오염물질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부드러운 청회색의 금속이고요. 쭉 봤더니 지금 요게 결정적이네요. 햄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 작용을 방해한다. 적혈구 형성 방해한다. 복동 비늘 구토 일으킨다. 이건 누군가요? 얘는? 네, 햄 나왔기 때문에 요거 나비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 단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나비예요. 자, 지금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크롬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 위장 점막, 그죠? 그래서 우리 위경련 같은 거, 그다음에 피부염 이런 거 일으키고요. 수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지각 이상, 그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신경계 계통에 영향을 주는 미나마타병, 현타로스병 병이 있고, 그다음에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요? 이제 위장에서 다른 원소들을 흡수하는 걸 방해해요. 알루미늄이.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국지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일반적으로 낮에 이제 우리 해륙풍 얘기 나오겠네요. 낮에 밤에 나오는 거 보니까 해륙풍은 낮에는요 누가 부나요? 자, 우리 비열차라 그랬죠? 육지가 빨리 달아요. 낮에는 바다가 빨리 달아요. 육지가 빨리 달아요. 그래서 이렇게 달아서 위로 공기가 이동하면 그빈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낮에 뭐가 불고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해풍이 붑니다. 그죠? 밤에는 육풍이 불어요. 반대로.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낮에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해풍은 밤에 육지에서 바다로 부는 육풍보다 강하다. 네, 우리 낮에 부는 해풍이 훨씬 더 뭐가? 풍속차가 큽니다. 그이 온도차가 크면, 육지랑 해수의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풍속차가 더 커지는데, 밤에 식을 때는 덜 식고, 아무래도 온도 덜 내려가고, 아무래도 낮에 뜨거울 때 육지가 온도가 쫙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낮에 풍속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볼게요. 고도가 높은 산맥의 직각으로 강한 바람이 부는 경우에 산맥의 풍하 쪽으로 건조한 바람이 부는 거 이거 뭐예요? 높새 바람 횡풍이죠. 맞고요. 3번. 곡풍은 자, 곡풍 나왔네요. 상곡풍. 자, 상곡풍은 우리 곡풍과 산풍이 있어요. 그죠? 자, 우리 뾰족한 산과 골짜기가 있어요. 그러면 산 정상이 빨리 달아오르죠. 낮에. 그죠? 그래서 낮에는 여기가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기가 올라가면 그걸 메꾸기 위해서 어디에서 골짜기에서 바람이 불어오죠. 그래서 낮에 뭐가 불어요? 곡풍이 불어요. 항상 바람은 출발점에서 이름 얘기합니다. 그럼 밤에 산풍이 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곡풍은 어디에서 출발점이 골짜기부터 산 정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경사면에서 계곡, 주계곡으로 가는 건 이거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얘는 곡풍이 아니고 산풍 얘기네요. 그죠? 곡풍은 골짜기에서 어디로? 산 정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람 방향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풍속이 가속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낮에 산 위쪽으로 부는 산풍보다 더 강하게 분다. 그러니까 중력 영향 때문에 한마디로 풍속이 가속된다 이런 의미인데, 솔직히 이거는 꼭 이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에 골짜기랑 산들은 지형에 따라서 영향을 엄청 크게 받기 때문에 여러분 산에가 있으면은 갑자기 날씨가 엄청 다이나믹하게 바뀌죠. 요즘 또 캠핑이 유행인데. 캠핑 가서 있다 보면은 지나가는 비는 그냥 맞죠. 산에 가 있으면. 그게 이런 산에 걸려서 날씨가 이제 지형에 따라서 날씨가 바뀌는 것처럼 바람은 그냥 바뀌어요. 그래서 꼭 산풍이 혹은 곡풍이 누가 더 풍속이 세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3번이 아무튼 방향이 지금 요 방향은 산풍 방향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이 정답이에요. 네, 나머지 전원풍은 네, 열성, 도시의 열성과 전원의 시원한 그 온도차로 역시 빈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전원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죠. 그래서 4번도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3번 봅시다. 대기 분산 모델로 가장 적합한 것은 가우시안 모델이고 배출원 형태가 점선면이고 미국에서 이용하고 범용적인 모델로 장기 계산용이다. 자, 이거 누구 얘기예요? 이거? 이거 2번이 정답이죠. 그죠? 2번이 정답.
나머지 것들도 이 내용은 여러분 우리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대기 모델링 하는 것에서 분산 모델의 종류 및 특징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해서 여러분 기억을 해주세요. 정답 2번입니다. 4번 문제 봅시다. 자, 0도씨 일기압 STP 상태네요. 자, 지금 0도씨 일기압에서 SO2가 10ppm이 있대요. 얘를 미리그램 퍼 큐빅미터로 바꿔봅시다. 자, 우리 10ppm은요, 얼마예요? 10ml per 큐빅미터예요. 0도씨 일기압이죠. 자, 그러면 0도씨 일기압에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뭘 알 수 있냐? 요걸 알 수 있습니다. SO2잖아요. 자, 우리 SO2 1몰에 해당하는 분자량은 계산하면 64g이에요. 그러면 우리 0도씨 일기압에서 1몰에 해당하는 기체는 종류에 상관없이 22.4L죠. 그거를 아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 미리그램 퍼 리터로 바꿔볼게요. 자, 10ppm은 10ml 퍼 큐빅미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큐빅미터는 누구 거고? 공기 1큐빅미터당 SO2가 지금 10ml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미리그램, 미리리터를 미리 그램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누구로? SO2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SO2는 몇 밀리리터가 몇 밀리그램일까요? 이거 봐야 되죠. 64g이 22.4L니까 단위를 우리 1000배 낮춰서 64mg은 22.4ml 되죠. 그래서 여기 22.4ml가 64mg 해서 계산했더니 여기 밀리리터, 밀리리터 약보다고 미리그램 퍼 큐빅미터가 나와요.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나요? 네, 28.57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